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하쿠선 마카라는 게임인데요. 리드미컬한 BGM과 그리고 발이 움직이고 있어 무려. 시작해보죠. 챕터? 상상대로의 인생. 상상대로의 인생 같은 건 필요 없다. 내 상상은 다른 사람들의 빛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오, 분위기가 어두워. 안대를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눈이 좀 어두운 건가? 그러니까 계속 어두운 방 안에 있었다. 어? 빛을 보지 않도록,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것을 닫고 살고 있었다. 발음이 자꾸 씹히네. 에? 이상하지만 일상. 아! 부적이! 부적이 얼굴에 붙었어. 오늘 종소리도 경쾌하네. 곧장 집에 가자. 그 사람이랑은 안 만나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납신다! 그거 참 무섭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평소대로 차갑게 대해줘서 참 고마워, 마카. 아니요, 그쪽이야말로 평소대로 성가시네요, 하쿠선. 너도 참 칭찬하기는. 이 후배 같은 선배는 일명 하쿠선, 모치즈키 슈아쿠. 슈아쿠 선배니까 줄여서 하쿠선. 단순 명쾌한 이야기다. 방금 한 대화로도 알 수 있듯이 장난기가 많은 난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연히 마카도 본명이 아니다. 내 본명은 마츠카사 코세츠. 그 성이 발음하기 힘들다고 압축한 호칭이다. 그렇지만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건 하쿠선과 다른 한 명뿐. 입학 당시부터 마카사가 주류고 최근에는 몰래 강시라고도 부르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방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말이야, 오늘 할 방해는? 방해는 인정하는군요. 부적 교환이야. 아, 그거였나요? 이 부적은 패션이 아니다. 내 어느 체질을 억제하기 위해 붙이고 있는 것. 하쿠선은 어딘가의 상인에게서 재밌는 상품을 사들이는 게 취미라고 하며 그 일환으로 손에 넣은 것 중 하나라고 한다. 수상하다는 건 부정할 순 없지만 실제로 효력이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럼 된다! 으아! 잠깐만요, 하쿠선! 살살 부탁드려요! 제 이만한 섬! 그럼 붙인다! 으아! 좋았어! 깔끔하게 붙었네! 다음 메인터너스는 2주 후면 되려나? 메인터너스라니... 뭐... 됐어요... 다음 날... 오늘은 뭐죠? 오늘 할 방해는 말이야! 네... 놀랍게도... 네? 역 앞에 와플 가게가 생겼대! 네... 그러니까 잠깐 가서 사와. 알겠습니다. 사러 간다고 해놓고 집에 갈게요. 으아, 차갑네. 식은 와플도 깜짝 놀랄 만큼 차가워. 그렇네요. 냉 오차 자켓도 기겁하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가야겠다. 아, 그럼 저도 혼자 갈래요. 같이 똑같으니까 같이 걸어가게 되지만요. 기타치님이 불포도 100개! 고맙습니다. 뭐야, 와플 가게 완전 신식인데? 저 막 수정구슬도 달아놨어. 와, 있어 마카! 이것 봐! 와플집이야. 보면 알아요. 근데 전혀 역 앞이 아니었는데요? 괜히 돌아다녔잖아요. 식전 운동이야. 헤맨 거 아니거든. 그보다 빨리 줄 서자. 뭐, 인생 자체가 방향치니까요. 좋아요, 줄 서요.
줄이 하나도 안 줄어드네요. 역시 개점 첫날.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봐. 멋쟁이 할아버지, 그 참 늙은 이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인가. 국회보다 물은 내 등골이 분쇄 직전이라네.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구나. 나 배고파. 가게 빨리 문 안 여나. 폭식기 여자, 이봐! 진작에 개점 시간 지났거든. 어서 열어. 더 슬림해져 버렸잖아. 그렇군요. 이건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았어. 가게가 아직 문을 안 연 거군요. 개점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것 같네. 왜 그럴까? 어차피 맨 끝줄이니까 이대로 기다릴 바엔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닐 거죠? 다닐까요? 그러네! 그러자! 뭘 그래! 크루키님이 별풍선 17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지만 어른아이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 미안. 지금은 와플 생각만 나. 내버려둬. 어? 무슨 맛을 살까? 주루스 맛 와플 같은 것도 있으려나? 나 빨리 귀여운 와플 먹고 싶어.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주고 싶어. 야, 엄마도 챙길 줄 아는 착한 아이구만. 줄을 보는 게 취미예요. 줄 서지는 않아요. 돈이 없거든요. 시끄러, 숙취라고. 그냥 구경꾼일세. 신경 쓰지 말게다. 그렇군요. 뭐라? 여기 여전까지 문방구였는데 그 예쁜 저 누나는 어디로 간 거지? 난 단계 싫어.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든 줄을 서지. 오. 아빠, 나 집에 가도 돼? 아, 이따 사와. 난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빙글빙글 말이야, 돌기만 해. 뭐야? 야옹이 안녕. 간판. 뭘까요 이거? 요신상인가? 아마 점장님 취향이겠지? 얼굴마담? 일하는 객은 아니겠죠? 그럴 법해. 왜 아직 문을 열지 않는 거냐고? 글쎄다, 아까 점장이 나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내 귀는 블랙홀보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네. 뭐야, 이 사람 말 겁나 잘해. 건물이 예뻐서 보고 있었더니 어느새 줄에 휘말렸어. 난 굶주렸어. 지금 말을 걸면 상대방이 염라대왕이든 신이든 먹어주겠어. 말 걸지 말까요? 말 걸면 안 되겠는데? 오늘 개점이라고 쓰여있다. 보지 말아줘! 왜 이러세요? 노상방뇨? 근데 말이야, 네가 와플집 가자고 한 거잖아.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완전 어이없다니까. 우리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아. 이 열로 와플도 구워줄게. 그러니까 아직 같이 있어줘. 숨바꼭 하시라. 완전 연소로 인한 과광. 이름 겁나 길어. 네츠노 미나모토. 아, 깜짝 놀랐네. 기다려줘. 나의 오아시스. 눈물도 증발한다. 가게 사람 없이, 아니 가게 사람 허락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저도 알아요. 시험한 거거든요. 아, 다행이다. 하쿠선한테도 상식이 있거든요. 진짜야? 그리고 나보다 상식 있는 사람은 없어. 사전에서 상식을 찾아보면 하쿠선이라고 나오거든. 아, 그건 말도 안 돼요. 줄이 엄청나네. 줄 선 마음이 안 들어. 아, 그나저나 심심하다. 저는 위아래로 걷는 것이 숙명인 프로그램입니다. 아하하하, 농담이야. 놀랐어? 놀랐지? 야호, 다음에 미팅할 때 써먹어야지. 드디어 말 다 걸었다. 드디어 말 다 걸었다고. 유익한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네요. 뭐 그렇겠지. 역시 가게에 대한 건 가게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이겠네. 그럼 데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것도 사회를 알기 위해서야. 마카! 지독한 사회네요. 누군가 온다. 점장인가?
아 점장 뭐야 에이, 퀄리티 왜 이래. 오우 콜라남을 초래해서 콜라남 미치게 하네. 점장님 마침 잘됐어요. 뭐가 콜라난 거예요? 실은 창고 키를 로스트 해버렸소이다. 그래서 와플을 먹었소이다. 와플 구고 싶어. 여벌새는 없나요? 알어요? 했어? 어서 가지러 가시지 그래요. 나이스 아이디어! 라고 할 줄 알았니 수업도 하구나! 실은 집기도 로스트 했소이다! 뭐야 저 별빌링은? 형편없는 가게네. 금방 망하지 않을까? 넌 그렇지 않소이다. 만들기만 하면 전 우주가 포로가 된다. 틀림없소이다. 만들 수만 있으면 그렇소이다. 그 정도로 말하니 지금 당장 먹고 싶어지네. 있잖아 마카, 너라면 창고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아 전 문 피킹은 못하는데요. 호핑은 옛날에 했었지만요. 눈치가 없구나. 그걸 쓰는 거야. 에 그래도 그거는 남을 돕는 데 쓰는 것. 그게 네 청산이었잖아. 뭐 그렇지만요. 어쩐지 아쿠선이 그냥 와플 먹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글쎄. 아 예. 뭐 사정을 들었으면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아 도와주는 거니? 읽는 단맛이 있으면 얻는 단맛도 있구려. 단맛이라니. 아니 됐어요. 어서 열죠. 좋았어. 그럼 일단 창고 문을 확인할까? 창고 문을 왜 확인하는 거야? 저 멍멍이가 더 우와. 마츠카사 코세츠 모치즈키 슈아쿠 캐릭터의 순서로도 바꿀 수 있구만. 어 기록이다. 세이브하자. 소지품에 뭐가 있지? 둘 다 없구만. 순서를 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건 토마토처럼 생긴 탱탱볼이네요. 후후 개점 기념 상품이오다. 갖고 싶니? 그래도 한번 계산할 때마다 하나씩 줄 예정이라서 와플 못 파는 지금 못 준다오. 대표가 소리하실 때예요? 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너무 불안하다고. 하여튼 막히겠소이다. 평범한 문이네요. 목재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을 파괴하는 건 힘들 것 같네. 그렇다고 다른 걸 부수면 안 돼? 그럼 열쇠를 창생할까요? 그렇네. 그러는 게 좋겠어. 참새? 아 아니요 창생이요. 창생. 말 그대로 물건을 탄생시킨다는 뜻이지만 내 경우는 조금 다르다. 상상의 생명이 깃든다. 이게 그 까닭이다. 휴, 깃들게 한다가 아닌 깃든다 인 점이 중요하며 즉 완전히 자동이고 제어는 할 수 없다. 질량을 얻기 위해 멋대로 주변 물질을 소재로 삼아 상상이 생명을 부여하고 본 적도 없는 생물을 탄생시켜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흥미로워 보이지만 그리 재밌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옛날에 이걸로 남을 상처 입혀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어두운 이야기는 그만두자.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제 그 방에 있지 않으니까. 뭐 말하자면 이 부적은 그 성가신 체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창고 열쇠를 열려면 열쇠를 상상해서 열쇠 같은 생물을 창생하면 된다. 열쇠는 일반적인 거네. 그럼 소재가 될 걸 뭐다? 소재 물론 그거죠. 창고 열쇠. 응? 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창고 열쇠가 없어서 곤란한 건데. 먼저 마카의 뇌를 찾아야 되려나? 그렇게까지 말하시나요? 찾는 김에 하쿠선의 나에도 찾을까요? 아 안 들려. 소재 물론 그거. 그렇네. 금속을 입수하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필요 없는 금속이어야 해. 네 그렇네요. 기다리겠소이다. 어디에 있을까 금속이란 게. 금속
그런데 이건 금속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여심? 아,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여신상의 여심과 여심으로 말장난을? 개그 설명하지 마! 이건가? 금속 어딨지? 금속을 찾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금속 같은 느낌인데 못하네. 다 팔렸어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판기가 다 팔렸대. 다 팔렸어요. 아, 네. 뭔데? 있잖아, 강아지 뒤에 있는 거 쓰레기통이지? 아니요, 양동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정말 막하. 아, 예. 자판기 옆에 있으니까 저 안에 빈 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맞아. 아, 왠지 안 될 것 같네요. 걔가 안 비켜줘요. 네가 차가워서 그래. 뜨거운 사람은 저쪽에 있어요. 불러올까요? 자, 그럼 강아지가 비키게 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무시하는군요. 됐어요. 아, 걔가 비키게 할 방법. 근절! 응, 해봐. 화쿠선이 신바람 난 눈으로 절 보고 있어서 안 할래요. 어머, 아쉬워라. 그러면은 기적을 기다려! 싫어! 그렇죠, 저도 싫어요. 걔가 비키게 할 방법은 전설의 개치우기맨. 말도 안 나. 저도 말한 게 후회돼요. 뭐, 그게 적절하지. 억지로 비키게 하는 것도 불쌍하니까. 저한테도 그 다정함을 써주세요. 어머, 쓰고 있잖아. 하쿠선이 난폭하게 부적을 뗄 때마다 앞머리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강아지가 뭘 좋아할지 짐작가? 짐작하지 않아. 가게 반대쪽에 옛 집 같은 게 있었어. 여러 가지로 얼버무렸지만 가요. 개 뼈다귀라도 있나? 멍멍이 전용 뼈다귀. 아, 있다. 이건가? 여기네요, 개집. 그렇네. 그럼 개 사료를 좀 빌려야지. 개 사료를 손에 넣었다. 그럼 개가 있는 대로 돌아가요. 여기 진짜. 근데 점장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에 대한 거는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눈앞에 사료를 남았어. 이제 비껴줄 거야. 와, 성공했네요. 방금 뭔가 부서진 소리가 났다고. 마카! 아, 네, 더러우니까 저보고 꺼내라는 거군요. 비켄을 손에 넣었다! 알루미늄? 강철? 뭐든 괜찮아요, 아마도. 뭐, 걱정되면 둘 다 가져갈까요? 좋았어! 창고 앞으로 고! 귀따님이 별풍선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금속도 모였으니 드디어 네가 나설 차례야, 마카! 전 지금까지도 활약했었는데요.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 그럼 곧바로. 으아악! 왜 그래? 열쇠 모양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 거죠? 아, 키 모양을 알고 싶은 거니? 나이스 가이. 그럼 이걸 보시죠. 이건 열쇠 사진이네. 왜 그런 걸 갖고? 아니, 뭐 됐어요. 그럼 뗀다. 야! 시작할게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창생은 자동이라고 했지만 집중하고 의식하면 어느 정도의 조용은 컨트롤할 수 있다. 소재는 빈캔. 그것을 향해 열쇠의 상상을. 아이고, 이거 진짜 공포야. 공포라고. 여전히 유니크한 상상력이구나. 상상이 서툴러서 참 미안하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빨리 부적을 붙여야지. 아! 자, 마카, 그 열쇠 개? 명명 열어 아지.
로 창고를 열자. 그렇네요. 그리고 하쿠선 네이밍 센스도 유니크해요. 와더풀 열렸소이다. 증발했어. 으아? 사라졌다? 역할을 마치면 사라져버리거든요. 고마워 여로아지. 그렇구려. 고맙소이다. 마카, 해결됐으니 조리를 시작해보실까? 네? 저 불렀어요? 에? 빨리 시작하세요.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만들자 만들자. 만드는 건가 드디어.